초밥을 1분에 씩 엄청 빨리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과 함께 스피드 대결 먹방을 해볼 건데요. 최대한 버틸 때까지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시작! 손이 그냥 되게 빠르죠? 목표 10분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홍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홍대 초밥 하면 여기를 빼놓을 수 없죠. 홍대 여우골에서 저를 또 초대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초대냐, 홍대 여우골 사장님께서 초밥을 1분에 15개에서 20개씩 엄청 빨리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과 함께 스피드 대결 먹방을 해볼 건데요. 사장님께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2대1도 가능하시냐고. 완전 가능하다고 친구 다 데리고 오라 해서 오늘도 역시 친구 데려왔습니다. 저는 스피드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군 또 불렀습니다. 자, 지원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수다입니다. 벌써 지금 언니 채널 세 번째 출연 같은데. 그러니까 제 채널에 뭐 지분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한테 언니 채널 지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무슨 몇 번 세 번 꼴랑 세 번 갖고 지분을 지금 아미 언니도 아직 지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네. 쓰다가 저번에 저희가 아미 언니랑 유비랑 같이 했던 소방서 대결 먹방을 보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자기 안 불러줬다고 삐져가지고. 그래. 와 진짜.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달래주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달래서 오늘 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쓰다와 함께 스피드 대결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자신 있냐? 자신. 아, 모르겠어. 진짜 최대한 한번 해볼게. 아니, 자신 있어? 잠깐. 자신 있냐고. 자신 있다고 할게. 아니 자신 있어? 언니 나한테 자신을 왜 강제 주입해? 자신 있지? 알았어. 다 먹을 수 있지? 다 이길 수 있지? 나만 믿어. 오케이. 저는 오늘 쓰다 믿고 언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추워. 추워. 네 여러분, 이렇게 홍대 여우골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짜잔, 바로 여기가 오늘 저희가 대결을 펼칠 장소입니다. 바로 제 앞에 계시는 분이 홍대 여우골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버틸 때까지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여기 먹방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조금 약간 후달리긴 하는데. 아 근데 사장님 제가 영상 많이 보고 왔거든요? 네, 4년 전입니다. 아 젊으셨다. 그때도 젊었고. 아, 근데 사장님이 친구 데려오라고, 예? 이길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되죠? 달릴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엘보 올 때까지 한번 쳐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피드 대결 먹방. 제목은 나 잡아봐라입니다. 나 잡아봐라. 우리가 사장님을 잡으러 가면 되는 거야. 자, 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대결 시간은 총 20분이고요. 20분 동안 사장님께서 초밥을 빠르게 만들어 주시면은 저랑 수다랑 초밥 만드는 속도를 빠르게 잡으면 되는 룰입니다. 대신 저희가 두 명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어드밴티지를 드릴 건데요. 고맙습니다. 바로 어떤 어드밴티지냐, 2분 동안 저희는 안 먹을 거예요. 2분 동안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18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또 제안해 주신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기면은? 무료입니다. 와! 하지만 저희가 지면은 뭐든 다 계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놨습니다. 오늘 지면은 수다가 설거지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장갑을 끼고 사장님도 빨리 준비 이제 하시고. 자, 여러분 이제 밥도 다 준비가 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2분 동안 땡큐. 먼저 만드실 거예요. 준비 시작! 손이 그냥 되게 빠르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니, 벌써 12개 만드셨는데? 15개 만드셨어. 15개 지금 몇 분이야? 오, 진짜 16개. 1분에 16개 만드셨어요, 지금. 그거요. 힙합이 때는 1분에 20개 나왔었는데. 아, 진짜요? 네. 이게 4년의 세월이라는 그럼요. 건가? 그 세월의 무게가 커요. 아, 저도 4년 전에 왔으면 더 잘 먹었을 텐데. 아, 2분 언제 되지? 나 너무 배고파서 빨리 먹고 맛있겠다, 싶은데. 너무 맛있겠다, 언니. 색깔 봐. 몇달 멀었어? 30초 전이에요. 아, 30초 전이야? 기다려. 아, 네. 네. 오. 4, 3, 2, 1, 땡!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5분도 못 버티겠는데? 목표 10분인데?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씹을 수 없다. 나 슬슬로 먹었는데? 밥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죠? 네,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초밥은 밥이 생명이라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밥만 먹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우동 국물 안 드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드래곤볼에 나오는 소동욱이 형 쓰면 얼마나 좋아요. 대형권 써가지고. 빨리 먹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맛있어. 행복 고문이죠? 이제 연어 시작 나는. 몇 분 지났나 이거? 이거 5분이요? 일단 5분은 버텼고. 파이팅! 파이팅! 아, 다들 얌전하게 잘 드시네. 입에 좀 묻히고 그래야 좀 할 말도 있는데. 그냥 호로록 들어가요. 호로록 호로록. 국수 아닙니다.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아. 여기서는 빨라지는데 저도 초밥 속도가 느려지는 게 뭐냐면 간장새우 있죠. 간장새우 쌀 때가 좀 속도가 느려져요. 이거 연어 뱃살이에요? 네, 뱃살. 제가 몇 분을 버텼나요, 지금? 하, 시간 안 가네. 근데 되게 빠르죠, 만드는 거. 근데 다음에 광어야. 광어 좀 씹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광어에서 좀 벌려야 되는데. 간장새우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초밥 싸는 게. 아, 화장을 1분만 드렸어야 했어. 아유. 갑자기 엄청 쌓이네? 초밥이 맛있네. 아싸, 10분 됐네. 와, 지금 언니 표시 반지났어.
그럴 리가요. 재료 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광어 빡세다. 와, 그러니까. 제가 광어를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우 느리시다면서 엄청 빠르신데요? 아니요, 느려요. 이게 새우가 한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아, 나 왜 이거 쉴 거라 생각했지? 나도. 나도. 파이팅! 광어가 방떨인다, 언니. 되게 부드러운 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잠시만요, 저희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점 쓰세요. 말씀하세요. 언니, 언제? 아, 여기서도 실패 아이콘이 동하나 해서. 야, 뭐해? 아이고. 여입으로 만들었네, 나도. 네? 말을 걸면 안 되지. 말을 하세요. 저한테 말 걸면 손해거려. 아니, 1분 동안 싸지 마시라고. 아, 1분, 아, 1분 멈출게요, 제가 그러면. 예, 간장새우까지만 싸고 1분을 멈출게요. 아, 카운트 해주세요. 여유. 식사하시는 거 아니죠? 몇 분이야, 근데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 해도 돼. 그러니까. 언니 맛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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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나는 이런 거 되게 익숙해. 잘 먹었네. 어, 야 빨리 주라. 오 지금 지금 그대로 내 일본 쉬었는데도. 제가 광어 다섯 개까지만 기다려줄게요. 새우 먹 광어 먹었다 가니 비려있는 것 같아. 아 맞네. 이런 네, 그런 것 같아요. 장어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 안 찍어도 되니까 그냥 먹어도 돼요. 이빨 없는 할머니도 잘 드세요. 언니 오늘 이제 포기야? 우리 뭐 했어 오늘? 오늘 뭐 했어 오늘? 나 왜 긴장했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 둘 다 1분. 난 진짜 최선을 다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안 다했어. 빨리 먹어. 설거지 하고 싶어? 야 설거지 통 좀 비워놔. 여기 아미씨까지 왔어요. 그냥. 다음에 3대 1? 4대 1. 누구? 4대 1은 좀 무리지. 나 깍두기. 저 깍두기. 깍두기 먹다 안 먹다? 아니요. 아, 세 명이 먹다가 한 명이. 버리는 카드. 그냥 저 자체가 깍두기. 버리는 카드. 아, 버리는 카드. 아, 그렇군. 땡! 예. 나 진짜 최선을 다했다. 무슨 소리야? 맛을 느끼면서 먹던데. 무슨 소리야?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야. 안 먹어도 맛있어. 네. 이거 대게 먹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게 먹방은 맛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20분 대결 먹방이 끝났고요. 와 진짜 사장님 속도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세트는 했었는데 네. 1대1 대결에서 졌거든요. 아 저는 우리가 이상한 건가? 아니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사장님이 너무 빠르게 만드셔가지고 수다랑 엄청 열심히 먹어봤는데 와 역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 그 수다가 설거지하고 집에 갈 거고요. 이번에는 빠르기가 아닌 맛있게 나머지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참치도 입에서 녹고 그리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밥알이 저 지금 간장에 빠뜨린 밥알 보이세요? 밥알이 뭉쳐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각자 살아있어가지고 밥알을 지금 간장에다 많이 빠뜨렸는데 밥에다 간장을 찍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렇게 녹수 이거 먹고 사장님께서 여기서 또 만들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올라가 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대결을 마치고 이제 2차로 사장님께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하셔서 올라왔고요. 와 진짜 지금 오자마자 사장님이 저희 먹으라고 석화까지. 아, 석화 너무 좋아하는데. 오. 너 언니 못 먹지. 나 다 내 거다. 어, 사장님 딴 건 없나요? 아. 관자도 다 떼어놨어요. 그러니까요. 잘 떨어지죠? 네. 요리사는
어디까지? 먹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사람이 그렇게 쳐다봐요. 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아니, 아니.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잖아. 너무 맛있게 먹길래. 한번 먹어봐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장어초만 먹을 거야. 피디님 굴 석화 좋아하세요? 아, 반장이 어서서 먹어요. 준다고 얘기 안 해. 피디님 석화 좋아하세요? 하고 하나 드셔보실래요? 할 줄 알았어. 아, 드셔보실래요? 아, 내가 너...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그 도로의 안쪽 살이에요. 이것도 맛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해요. 덜기름져서. 네. 맛있다. 빨개 이거는. 맛있죠? 맛있어? 네. 근데 아까랑 진짜 식감이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름진 기름도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아, 녹는다, 녹는다. 맛있죠? 계란도 직접 하세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매일매일 해요. 카스테라 빵 맛이라죠? 네. 네. 어, 뭐야, 빵 맛이야. 그래야 계란 초밥이에요. 아, 진짜요? 네. 계란 초밥. 반짠? 완전 반짠. 반짠의 극치예요, 반짠의 극치. 풀 조합이다, 완전 풀 조합. 방어예요, 방어? 방어예요, 방어. 짠. 약간 숙성을 시켜서 네, 좀 부드럽고 어, 그러네. 방어. 뱃살. 와, 씨, 마블링 맛 미쳤다. 뱃살? 와, 진짜 오늘 너무 좋은데? 저거 뭐야? 낙지야? 자, 여러분, 사장님께서 이번에 대방어회랑 그리고 낙지까지 삶아서 주셨어요. 마블링. 야, 소고기로 치면 거의 한우급이야, 이거. 그러니까. 와, 이게 뭐라? 대박. 이게 방어야? 자, 이번엔 상추 해 좀 드릴게요. 네? 그럼 뭐 들어가? 스테이크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자, 이건 가마도로.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부위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배꼽살. 너무 크게 졌나? 그거는 이제 이 씹히는 식감이 좀 굉장히 강하고 맞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거는. 사장님, 이게 뭐였죠? 오도로. 오도로. 네, 대뱃살. 대뱃살. 네. 대뱃살. 쌈장파도 나오고 있는데. 얘도 녹는다, 녹는다. 와. 참치게 살치살. 아, 이게 뭐가 계속 나오는데? 와. 물하고 액체하고 기름은 따로 넣어요. 맞아. 맛있죠? 맛있죠? 낙지는 그냥 낙지 맛이에요. 선물. 와, 사장님! 제 코팅 하나 꽂아갖고 대박! 안 자른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 받은 건데? 넌 몰라도 돼. 뭔데? 계란, 이거 그냥 계란 주신 거예요? 넌 몰라도 돼. 맛있겠지? 부드럽지? 삶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져. 맛있지? 사장님이 이거는 꼭 먹어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묵은지 초밥. 입가심. 짠! 왜 마지막으로 먹는지 알겠죠? 네. 어, 약간 진짜 샤베트 먹는 느낌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에 가시고 아니면은 다시 리셋되고 맛이 우린 약간 리셋되는 것 같지 않니? 어, 진짜 이제 리플레시 극복?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홍대 여우골에서 사장님과 함께 진짜 피 튀기는 대결을 해봤는데요. 피 튀기는 대결이었다, 진짜. 우리의 피만 튀겼지. 그니까. 아, 진짜 사장님이 너무 속도가 와, 빠르셔가지고. 나 하얗게 불태웠어, 진짜. 저희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맞아요. 그래도 아쉽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사장님께서 또 친구 데리고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 또 여러 명 한번 데리고 와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꼭 이기겠다는 네, 커밍 순. 커밍 순. 우리 둘은 역부족이었다. 제가 소방서도 졌다가 이번에 친구 데리고 와서 이기고 왔거든요. 여기도 다시 커밍 순입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오마카세로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들 차려주셨는데 와 진짜 여우골의 초밥이랑 회 너무너무 강추합니다. 진짜 밥부터 맛있고요. 그리고 간장도 맛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 올라가는 회들이 진짜 굉장히 신선하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최고. 자 여러분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리 고생해주신 홍대 여우아빠 여우골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시그니처로 가볼까?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시 언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